오늘 매차이가 남장을 하고 도와서의 생도시험을 치르러 왔었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진 화살을 지원하러 왔습니다. 저 그림이 표를 제일 많이 얻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 권한으로! 허락하겠습니다. 과인의 얼굴에 더럽 한 올이라도 잘못 그린다면 죄를 물을 수도 있음이야. 성심껏 그려보겠나이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겠어. 아니, 이게 다 뭡니까? 오늘 한 끼도 들지 않았다 들었어. 조금이라도 드시오. 음식이 식질 않소. 내 도와서 제조로서 명하는 것이오. 주간 하사는 식사를 하여 스스로의 몸을 돌보시오. 식사도 명에 따라야 하는 겁니까? 그렇소. 뭐 맡기는 일이 따로 챙긴다면 나야 좋겠지만 누군가가 심히 부담스러워할 것 아니겠소. 이제 겨우 초본 단계인데 벌써부터 끼니를 거른다면 금세 지칠 것이오. 자, 조금이라도 드시오. 영상대감은 어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실료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하면 좌상대감은 또 어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좌상대감께서는 집안에 급작스러운 병고가 생겨서 오늘 실료회의에 참석을 못한다 전해왔습니다. 하면 우상대감은 또 어찌? 삼정승들을 비롯한 몇몇 대소신료들이 없다 하여 국사 진행을 멈출 수 없을 터 우선 여기에 있는 분들과 중요한 안건들을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하. 저하! 큰일 났습니다. 밖에서 지부상소가 벌어지고 있어합니다. 지부상소? 저하, 조선은 성리학을 근간으로 세워진 나라이옵니다. 큰 것을 무시하고 작은 것을 받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옵니다. 이 나라는 엄연히 반상의 구분이 있고 남녀가 유별한 법이온데 어찌하여 종묘사직을 뒤흔들려 하시는 것이옵니까? 여인네가 어지를 그린다 하면 곧 서울도 나타날 것이고 천민이며 모며 날뛰게 될 것이며 강상의 법도가 무너질 것이옵니다. 신하는 간언을 할 때 목숨을 건다 하였습니다. 오늘 소신에게 터럭만큼의 잘못이 있다면 신의 목을 치시옵소서. 오늘 치시옵소서. 세자 저하,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양금택목. 현명한 새는 나무를 가려 둥지를 짓는다 하였다. 너로 인해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상서가 빗발치고 있어. 정각 안에만 머무는지라 밖의 일은 잘 알지 못하옵니다. 폭풍의 눈 속에 들어앉은 고요함이로구나. 송구하옵니다. 두렵지 않느냐? 회오리 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 못하며 소나기는 온종일 내리지는 못한다 하였습니다. 도덕경을 읽은 여인네라. 겸이가 반할만 하구나. 그저 이 모든 일을 운명이라 생각하옵니다. 운명? 운명임을 받아들이고 나니 두려울 것도 못할 것도 없었사옵니다. 전 반드시 전하의 어진을 그려낼 것입니다. 그 호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야? 호기가 아니라 어미의 마음이었사옵니다. 그 무슨 소리냐? 고개를 들고 말해보라. 도와서 화원이 되기를 열망하는 딸아이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면 어미의 심정으로 말해보라. 임금의 자리도 백성을 자식처럼 돌봐야 하는 자리니 그 마음은 같지 않겠느냐? 의성군 입시옵니다. 들어오라.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어서 오라. 과인이 사임당에게 의견을 물으려 하였다. 사임당, 지금 조선에서 가장 고쳤으면 싶은 것이 무엇이냐? 전하, 환에게 어찌 그런 하문을... 아, 여인의 몸으로 주간하사가 되었고 화원이기 이전에 양류지소와 마을을 잘 이끄는 행수라고 들었다. 무릇 임금이란 백성들 소리에 귀를 열어놓아야 하는 법, 주간하사 사임당에게 다시 묻겠다.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고쳤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해보라. 과인이 묻지 않느냐? 말해보라.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였으면 합니다.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앞으로의 삶이 점차 나아질 거라는 꿈. 현재는 보잘것없지만 노력하면 좋아질 거라는 꿈. 밤이 어두우나 두렵지 않은 것은 기다리면 반드시 동이 트고 해가 뜰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인네라서, 서얼이라서, 양반이 아니라서 꿈조차 꿀 수 없는 삶은 보자기를 뒤집어쓰고 밤길을 걷는 심정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전하,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옵소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나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상선! 나이여야만 하지. 근데 감히 어이를 모셔오게. 아니야, 자명을 나가야겠다. 옥체가 아직 미령하시니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시끄럽. 준비하라. 병선도군, 임금의 얼굴을 그리는 어진 때문에 지금 조정의 모든 이목이 도화서로 집중되어 있다. 핑계는 필요 없다. 잘못 움직였다가 내 목숨뿐 아니라 니놈들 목숨도 남아나지 못할 것이야. 허니 시간이 필요하다. 아쉬운 게 없는 얼굴이군. 약속했으니 반드시 가져다 준다. 병선 두 분은 칼을 거두어라. 병선 두 분을 빼오려면 위성군부터 처리해야 하는데. 위성군이라면 그때 당진 부서 총질을 해든 그 놈입니다. 뭘 그리 고민하느냐. 없애버리면 되지. 적에게라도 보내줄까? 경들이 지난번에 논의했던 서얼들의 과거 응시 문제부터 상세히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하. 건강하신 모습을 배우니 참으로 만극하옵니다.
병들은 때려라. 과인이 세자에게 잠시 맡겼던 대리청정을 오늘부로 거두느라. 만득하옵니다, 전하! 세자, 너는 사특한 머리들로 인해 너의 귀가 막히고 눈이 흐려졌다 들었다. 동궁전에서 근신하고 다른 명이 있을 때까지 한 발짝도 나오면 아니 될 것이야. 전하. 물러가라 했느니. 전하께서 많이 무기력해지셨습니다. 나라꼴을 좀 보세요. 권신들의 횡포도 여단하고 2년 전 고려지 사건 때 싹 도려냈어야 되는 건데. 때가 온 것입니다. 세자 저하께서 부디 개혁의 고삐를 풀지 않고 힘차게 몰아붙여야 합니다. 그 뒤에는 의성군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조선의 희망이십니다. 의성군. 예, 전하. 나는 신과 사임당과 함께 과인의 용안을 그리도록 하라. 전하. 왜? 왜 놀라는 것이야? 궐 안팎을 통틀어 내가 인정한 최고의 화우는 너 의성군이야. 무엇이 문제란 말이냐? 저는 어진 화살을 주관하는 제조일 뿐 주관 화살은 신시부인 한 사람이옵니다. 하면 너 또한 주관 화살을 임명하겠다. 전하, 주관 화살은 본시 한 사람으로만. 과인이 명하노라! 의성군을 신과 사임당과 함께 공동 주관하사로 명하노라. 두 사람은 혼담까지 오고 갔던 사이가 아니더냐? 아니, 더더욱 손발이 잘 맞을 터.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길이 길이 남을 걸작을 그려내도록 하라. 우리는 어린 시절에도 이런 모습으로 같이 그림을 그렸겠구나. 그랬을 것이야. 여인에게 반해 제 손으로 혼서를 쓰는 놈이나 금강산에 가게 해달라고 상서를 올리겠다는 여인네나. 둘은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상이었어. 전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뜻이 통하는 두 사람이 한자리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니 어떠냐? 좋은 것이냐? 당지 않으시옵니다, 전하. 전하, 그저 오래전 웃어넘겨버릴 추억이옵니다. 어진을 수행하는 지금 사심 따윈 한 조각도 없습니다. 사심이 있건 말건 과인의 얼굴을 그리는 동안 어쩌면 둘의 만남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까?
신가사입니다. 양류지사에서 너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더구나. 야, 솔직히 옛날 생각해봐라. 네? 둘다섯 개 배부르게 이렇게 반듯하게 지낼거 됐지. 이게 다 우리 아치 덕분 아니여. 이 양류마을 살면서 걱정이 뭐가 있냐? 난 응? 말이여,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씨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면 날 믿어버려. 아이, 나라님도 못한 가난구제를 아씨께서 해주셨는데 당연하지. 아이, 게다가 이제 임금님 용왕까지 그리지 않여. 그렇지, 그렇지. 아이, 막말로. 아씨가 나라님보다 낫지 뭐. 에이, 저 조동아리. 유민들을 잘 보살피는 것은 물론 일한 만큼 공평하게 수익을 분배한다고.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옵니다, 전하. 허면 그곳에서 네가 왕이나 마찬가지구나. 망극하옵니다, 전하. 전혀 그렇지 않사옵니다. 전하, 어찌 그런 억측을 하십니까? 억측? 과인에게 지금 억측이라 했느냐? 송구하옵니다. 신의 불충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망극하옵니다, 전하. 피곤하구나. 오늘은 그만하자. 경선 도보는 어찌 되었는가? 완성된 도보는 도화소 밀실에서 보관 중입니다. 경비가 삼엄합니다. 더더구나 지금 어진 때문에 온 거란의 시선이 도화소 쪽에 쏠려 있고요. 사람을 사든 뇌물을 먹이든 뭐라도 해야 할 줄 아닌가? 의성군이 온 뒤로 도화소 관원들이 특히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뇌물도 뭐도 안 먹힙니다. 저라고 손 놓고 놀기만 하는 줄 아십니까? 의성군 죽여버리면 되겠구만. 지도 새도 모르게. 나리, 못할 게 무엇인가? 진작에 없앴어야 했거늘. 나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아직도 미련이 남은 것인가? 의성군한테. 아니, 출신이 비천하니 이런 집구석도 과분하다 싶은 것인가? 난 달라.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올라갔는데.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반드시 의성군을 죽일 것이다. 일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듯하오. 어쩜 취약의 상황까지. 각오해야겠지요.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채세의 끝남은 어진에 대한 봉심이 있을 것이오. 이 길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나 예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만나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얘보다는 더 멋진 곳일 줄 알았어. 전
지금 여기도 좋습니다. 이리 함께 할 수 있음이 고맙고 또 미안합니다. 고생하시게. 알았네. 이 시간에 출입 금지요. 아내, 귀한 누리개 하나를 떨구고 온 것 같소. 분실물은 낮에와 접수하시오. 옹주마마께 하사받은 누리개요. 옹주마마의 불같은 성적을 몰라서 그러시오. 아, 지난번 독선생 아니오? 걱정 말고 가보게. 찾아보시오. 낮에 뭘 잘못 먹었나? 내가 차 꺼들랑 얼른 나가시오. 난 잠시. 아직도 안 가셨어? 찾았으면 얼른 돌아가시오. 야, 정말 굉장한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림만 그려야 되냐? 괜히 조선 최고의 화원이겠어. 아이고, 나는 언제쯤 어진을 그려보나. 이상하다. 아마 그나저나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앉아서 그림을 그린다. 이거 분위기가 좀 묘하지 않아? 에이,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에이, 들어가. 우리 가지고 하라고. 또 뭐 엉뚱하지 말라고. 아이고, 어디냐.
정우에 광화문에서 구유미를 나눠주고 전하의 어진을 공개할 테니 도성의 백성들은 참석토록 하라! 광화문에서 어진을 공개하다니요? 길바닥에서 봉헌례를 하시다니요? 그 무슨... 아니 될 말씀입니다, 전하. 기왕에 그려놓은 어진 잘 써먹어야지, 미끼로. 무슨 말씀이신지... 이현령, 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면. 그림이라는 건 말이야, 보는 이에 따라 걸작이 될 수도, 졸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의성군과 사임당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다. 그들 앞에서 눈을 한꺼번에 찍어낼 것이 다시는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인파들 속에 유림들을 심어놓고 죽어 마땅한 어진으로 몰면 되는 일이지요. 분부 받잡겠습니다. 구혈미를 풀어 많이들 모이게 하라. 힘들게 길 끝에 도착했소.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막다른 길인지 장담할 수가 없구려. 최선을 다했으니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요. 무슨 일인가? 주간 화사들은 어진 공개가 끝날 때까지 다른 곳에 머물라는 어명이요. 날 따르시오. 못들하시오. 어진을 볼 수 있는 건가? 아유, 그럼. 저 사람들은 왜 저래요? 저 그게. 왜죠? 우리 어머니가 여자라서 그래. 어머니가 여자라서? 아유, 그런 게 있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유림들은 사임당의 어진을 인정. 근데 어머니는 어디 계시지? 아유, 곧 나올 때가 될 텐데. 아유, 이제 그나저나, 아유, 이게 어진을 백성들 보는 앞에서 막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아유, 뭐 괜찮으니까 보여주나 보지. 어진을 공개하라.
사도를 보시오! 저 오진호 그림자를 잡아 넣어야오! 유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소. PC 어진을 문제 삼아 총공사를 펼칠 것이오. 아니, 그렇다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허나 우리에겐 백성들이 있지 않소. 허나, 백성? 백성들이 어찌?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나 여럿이 힘을 모으면 강한 새도 자를 수 있는 법이오. 좋은 그림을 보고 느끼는 마음은 백성들도 한 가지일 것이오. 그들을 믿어봅시다. 자, 내 광화문 앞을 신명나는 놀이판으로 만들어 봅시다. 예? 예. 어머나, 그림이 살아있다! 그림이 빛나요! 빛나라! 어메, 에이건지! 백성들이 전하의 성덕을 칭송하느라 흥에 겨운 모양입니다. 감축드립니다. 백성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어. 기운 생동하던 어진의 경치가 하늘에 미친 듯 합니다. 이성군 나이와 신가 사입니다. 두 분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공항까지 끝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오. 마무리는 내가 할 테니 먼저 돌아가시오. 아이들도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오. 수고 많으셨소. 공께서도요.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도요. 괜찮으십니까? 몇 날 며칠 엎드려서 작업한다던데. 그래, 좋다.
끝내실 거라 믿었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어진아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 꿈은 그렇게 크게 꾸는 거다! 꿈! 꿈! 지근이도 왔구나. 감축드립니다. 그래, 고맙다. 정말 다들 고맙습니다. 병선 도분, 이걸 어찌한단 말인가? 마님. 들어오게. 학당에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무슨 일로? 지균 도련님이 요즘 학당에 나가질 않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학당에 나가지 않는다니. 그럼 지균이 지금 어디 있단 말인가? 제정신이야. 학당까지 빼먹고 얘 와서 지금 뭐 하라고 있는 것이야. 축하를 해줬습니다. 네가 왜? 친구들 경사를 축하해주는 게 뭐가 나쁩니까? 친구? 예, 친구요. 어머니 제가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소리라는 것이냐? 말씀해 보십시오. 당연히 과거 급제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아무것도. 내가 여태 누구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그리 살란 적 없습니다. 뭐라? 오순도순 밥 한 끼 같이 안 먹는 우리 집. 가족인 건 맞습니까? 제 꿈은요, 식구들 다정히 밥 한 끼 먹는 겁니다. 이 녀석이. 이보시게. 지균이랑 현룡이 아이들 다 어울려서 노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보기가 좋았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요? 어른들이 아이들만 못한 듯해.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세. 자네나 나나 같은 어미의 입장이 아닌가.
부디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옵소서. 나라님도 못한 가난구제를 아씨께서 해주셨는데. 아 막말로 아씨가 나라님보다 낫지 뭐. 에이 저 동아리 말 조심. 무슨 말 아니잖여. 전 다 반맥해 주는 사람이 나라님이지 뭐. 전하, 신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시오. 전하,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전하. 뱀 굴에서 뱀을 꺼낼 땐 다른 손을 빌리라 했다. 민치형을 불러. 전하! 전하! 다시 불러주시느래 백골난망하옵니다. 전하를 향한 저의 충심, 한 조각 붉은 마음을 보일 수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심장을... 내 남의 심장 말고 다른 심장이 필요하다. 하명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바쳐 군무 바쳤겠나이다. 사임당. 그리고 다음엔 의성군. 이걸 비익당에 던져라. 의성군을 잡을 미끼다. 전하가 어떤 분인지 모르십니까? 이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소태 삼켜죽게 될 것입니다. 이 민치형이는 달라! 이 일이 끝나면 누가 전하의 충신인지 알게 될 것이다. 사병도 없이 무슨 새로 의성군을 치신단 말입니까? 외적들이 있지 않느냐? 외적은 아니됩니다. 잘못되면 영부의 죄까지 더해져 멸문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우선 도본을 숨겨놓고 있던 것인가? 극강 멸문 저하가 두려워서! 니년이 날 속이려 한 죄는 다녀와서 모를 것이다. 초안산으로 가는 첫 길목에 있는 낡은 창고다. 그곳에 사임당이 납치되어 있다. 사임당을 살리려거든 혼자 와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짓이오? 진작에 했어야 했던 일, 뭐 이제야 마무리를 하는 것일 뿐. 이러고도 살아남을 듯 싶소? 이 목이 잘리고도 그런 말이 나올까? 난 하나도 두렵지 않소. 무슨 일인가? 초안산 외인 산채에는 신씨 부인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신씨 부인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또한 그 부인을 죽이라 명받았습니다. 뭐라? 오늘 밤에 아마 우리 가문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지금이야 지성이만이라도 살려야 하네. 믿기가 좋으니 망둥이가 단박에 무는. 사임당은 어디 있느냐? 먼저 죽여주려다 좋은 생각이 났지 뭔가. 년 놈을 한 칼에 베어 광화문 앞에 나란히 효수해주마. 주간화사 년 놈들이 사통한 사이였다. 네 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사임당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내 네놈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갈갈이 찢어놓을 것이야. 쳐라. 사임당은 어디 있냐? 말해. 사임당 어디냐 말이냐? 어찌 용이해!
연약한 여자의 목숨을 원했단 말입니까? 군왕의 존엄함을 지키라 한 것뿐이. 해역죄인 의성군의 처소 이익감을 폐쇄하라는 어명이요. 여미감이요. 금강산 얼른 가버리세요 어머니. 금강산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자던 그 약조 이제라도 지키면 안 되겠소.